요게 그 요 바닥에 청태가 끼는 거 요거 뿌리에 청태 요게 가을에 가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껍질이 오래 반질거리고 번직번직하고 번직번직한 거는 요거 보면 미리백이에요. 인상과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오늘 11월 1일인데 어제 물을 줬으니까 이게 살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과일들이 몇 개가 여기도 밀백일러 하는 거 보이거든요. 요것도 조금 번질거리고 요 안에 것도 그러면 요런 놈도 약간 이제 번쩍거림이 약간 나오고 그럼 번뜩번뜩 하는 것들은 결국은 밀백인다는 거죠. 번쩍거리는 거는 예, 요것도 앞으로 밀백일 거예요. 그 물을 주면 풀려요. 사과 딸 때 됐다가 물을 안 줘버리면 번쩍번쩍 하거든요. 지금 여기 과들이 보면 나무가 어려도 이제 이래 대과들이 여는 거는 이런 대과들이 생기는 거는 초기 연면시에 생겨 이것들이 대과가 앞으로 이런 대과가 계속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뭐. 정화만 안 얼면 돼. 그런데 결국엔 우리가 정화가 얼어버리면 안 나오거든 양이. 근데 우리는 지금 대가 해봤자 대가 뭐 팔아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니 소매 싸게 팔면 되죠. 비싸게 받으면 그렇죠. 큰 거는 더 큰 큰으로 안 찾는데 뭐. 아니 맛있으면 큰 거 사가지고. 저 위에 저것도 약간 번질거리 제일 위에 거 저것도 반짝반짝하지. 그럼 저것도 물 안 퍼면 저거 미리 베겠지. 그 지금 과일 지금 맛은 좋은데 지금 올해 그 저 이런 나무들이 여름에 힘이 딸려가지고 이게 약간 햇빛에 열과된 게 이게 썰이 맞고 힘이 없어요. 멀컹멀컹. 그런데 갑자기 지금 썰이 오고 나서 아마 이게 됐을 건데. 오게 지금 썰이가 네. 일찍 좀 예. 이거 뭐 저 나라가 한두 알이 예. 비는데 비가 저 사물벼 갖다 대는데 예. 하나도 안 말려. 수분이 15%. 예, 이게 얼어서 그래요. 얼어버리네. 세게 얼었네. 갑자기 여기 추위가 많이 내려갔던가 봐요. 며칠 날 얼었습니까, 이게? 며칠 날인지 뭐 이거 한 9주 정도 2주 전에 됐는데 나무가 힘없는 나무가 좀 더 하고 근데 요런 것들이 많이 달리고 힘없는 나무들이 더 많이 그 멀컹거리에요. 썰이 많이 맞았어. 이파리가 더 있는 것들은 괜찮고 요것들은 많이 달린 거 썰이가 많이 맞아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치유가 됩니까? 치유하기 좀 어렵습니다. 세포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줬는데 물을 주고 나도 이게 멀컹거린다는 거는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자기 세포가 쌓이마시겠지 멀컹멀컹한 거하고 이거 좀 달라요. 요런 것들 수분이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노출되면 이거 썰이가 맞아도 괜찮은데 수분이 부족한 것들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쪽에 심한 것들은 요것들은 살점이 밀리거든요. 이거는 주름이 지고 요런 거 저 밑에까지 얼었다는 거지. 얼음이 얼은 거야 이 오늘 올게. 얼음은 모르겠는데 그게 나좀 배가 바짝 마르는 거 보면 얼음이 얼었다고 볼 수 있지. 소리도 약하게 왔는. 그렇진 아닌 건데 여기 이 정도 그 물컹거리면 올해 밀양 쪽에 그 얼음골 여기 사과가 낮은 지는 거지 산에는 괜찮을 거고 또 예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죠. 산에는 괜찮고 낮은 벌판이어만 그렇다는 건데 약간 멀컹거리고 그래요. 예 이런 현상이 많네. 예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지금 복구도 안 되고 지금은 예. 지금 기지백이 안 되는데 예 지금 저 빨리 따로 따가지고 빨리 팔아야 돼 지금. 지금 먹는 거는 괜찮으니까 먹는 거 뭐 지금 기지 그 해봐야 그 임금이 나오면서 네 이제 지금 올게 과다 이것들이 썰이 맞아가지고 괜찮아도 괜찮고 똑같은 위치도 있어도 멀컹거리고 그러네. 예. 착과량이나 맛은 괜찮은데 이게 얼어버려가지고 이게 좀 잎은 그래 얼음 퍼가 많이 나는데 이파리는
잎은 썰이 맞아 그래 상표가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썰이가 좀 많이 맞았네. 그지? 그거는 좀 다른 거고 가지가 좀 변이가 된 거. 잎이 노랗게 변이가 된 거. 지금 여기에서 수분이 33% 물을 줬기 때문에 괜찮. 미리 더 빨리 절에 되고 나서 빨리 물을 줬더라면 좋았을 건데 수분 33.4% 이시가 0.75 온도 13도 치우는 쉽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탈색이 됐다는 게 다른 지역에는 이게 올해 이거 못 봤는데 아직까지 포항이고 다른 데 다 가도 미량만 그런가 봐요. 미량이 다른 데보다 춥습니까 여기가? 꼴짝이 돼가 뭐 추운지 안 추운지 잠기온은 춥다고 봐야죠. 얼음, 그래서 얼음골이니까 살아내는 장소니까. 예. 근데 요거 조그마한 요 나무가 이렇게 큰 게 이거 큰 게 달렸는데 이것도 저 뭐 작은 거 새놈하고 한 4개가 달렸는데 이래도 달리는데 요게 결정하는 게 초기 봄에 그, 저, 연면 시비에 이게 바뀌어요. 그, 아래서 이 대과가 나오는 게 다들 연면 시비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대과 나오는 것들이. 대과가 이래 나오는 것들이, 빠지는 것들이 그 연면 시비 때문에 그래요. 올해, 여기 따보면 아마 그, 대과율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과일이 지금, 들어와서 보면 개수는 그래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큼직큼직한 것들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도 아래쪽에도 큰 게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큰 게 들어있는데 색깔이 나야 뭐 집이 하는 올해 지금 그 저 이게 여기에 과실 크기에 비례해서 비료량이 적습니다. 지금 요 나무에 보면 요 위에 지금 색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요까지 쭉 내려올라가면 비료량이 부족해. 그리고 이런 가지들이 말라 죽는 이것들이 겨울에 휘발이 없고 이런 것들이 다 탈수로 봐야 돼 나무가 겨울에 살수록. 그 지금 올게 여기 벌판에 사과나 많이 얼어 죽었지? 요나 유목 되는. 아 괜찮고요. 요 지금 저쪽 한 나무가 지금 이제 땅 밑에. 예, 쪼개져 죽고. 요 고목들 저 옆집에 저 고목들 저거는 누룽이가 많이 죽었지? 네, 들어 많이 죽었습니다. 예, 저것도 뭐 누룽이가 죽고 있는 저기도. 그거는. 예. 이거 많이 죽었네. 비 오면 이제 물 배수가 안 돼가. 물 막 감아놨네. 아, 많이 죽고. 밑에, 그, 껍질, 뿌리가. 자꾸 죽고 이러니, 그러게. 죽는 데다가, 이제, 그, 비닐을 감으라고.